뉴스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로 예정돼 있던 남북 고위급 회담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공군 연합 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발언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0시 30분쯤 리성권 대표단장 명의 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일단 지난 1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 공군 연합 훈련 맥스 썬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다. 2009년부터 시작된 맥스 썬더는 한미가 매년 실시하는 연합 훈련입니다. 올해는 F-15K와 F-16, F-22 등 양국 전투기 100여 대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최근 국회에서 가진 출판 기념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인간 쓰레기까지 국회에 내세워 최고 존엄을 헐뜯었다며 격렬한 표현으로 반발했습니다. 태정공사는 당시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비핵화 역시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체제 안전 보장은 바로 북한 권력의 실체인 세습 통치 구조 보장. 정착적인 결론은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라 비핵화 종류로 포장된 결국은 핵보유국. 북한의 급작스런 태도 변화로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등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의 속도를 내려던 정부의 구상도 일단 주춤하게 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